남의 쓰레기까지 내가 다 담당을 해야 되고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아빠의 책임감 같은 그런. 또이 쓰레기를 내가 어떻게든 활용해서 하고 싶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휴대전화도 없고 보라는 막뭘 한다 그러고 계속 이러는데 나 혼자 막 뒤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나 혼자 바보 되고 나는 머리가 잘안 돌아가는구나. 오늘 차분해진 게 아니고 많이 생각을 했구나. 생각이란 걸 했어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왼쪽 뇌가 계속 아팠었거든요. 이게 잔머리 내려요. 나 혼자 옛날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고된 하루를 보낸 멤버들은 오늘도 한 차례의 수다로 마무리합니다. 나도 자주 싸는 편인데 지금 매력지도 않아. 어제 방금 또 살짝 똥이 많았다? 일어나서 미치겠는 거야. 진짜 샵에 가서 똥 쌌어. 이거 찍잖아. 아무 얘기 안 하고 똥 얘기부터 찍어. 이렇게 체험 둘째 날이 가고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멤버들이 늦잠을 자는 주말 아침. 공연 스케줄이 있는 보라가 가장 먼저 숙소를 나섭니다. 집 안 입어져서 이렇게 잘 잤다 처음에. 푹 쉬고 자요. 나 이렇게 잘잔 적이 없어, 2013년에. 일어나자마자 신영은 어디에 전화를 건 걸까요? 네, 부동산이죠? 예, 저 신영이에요. 집 혹시 나온 거 있나요? 그래서 저번에 집 나온 게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전화 안 돼서 안 됐죠? 네, 그래서 지금 확인도 못했어요. 그래서 바쁘시구나. 전 해외 차량 가셨나 싶어서. 그러면은요, 확인해 보고, 여기 치킨 번호 전화. 예, 여기로 전화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읽어버리겠지? 초밥은. 인간의 조건 때문에 선배님 집 2개 좋은 거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와. 다들 텀블러 안 갖고 왔지? 다 갖고 왔는데. 이쪽 쯤이에요. 일본 거리 선배님. 여기 왔다. 나 여기 되게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일본. 그럼 맛있는 브런치를 먹으러 가볼까요? 저는 올리브빵이에요. 모르겠다. 오우, 부드럽네. 야, 모닝빵 진짜 맛있어. 아니야, 뭐가? 아니, 이게 버진 폈어요. 들어줬는데. 팬님아, 다시 안 흔들어. 너무 오래 가서 버진 폈어요. 됐어요? 너무 매력적이다. 여자는 이렇게 흘리는 맛이 있어야 돼. 그럼. 이제는 도시락 싸는 일도 자연스러운데요. 오늘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이것도 안, 이런 건 아니지? 아, 배불러. 정말 깨끗이 비웠네요. 그 시간 보라도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네, 이거요. 이런 데코도 다 빼주세요. 딱 드실게요. 네, 드실 드릴게요. 네, 이거 밑반찬 같은 거요. 조금씩 드릴게요. 네, 수저도. 일회용 아니죠? 네, 저희요. 네. 오늘은 진짜 잘할 거야. 아니, 머리 감고 싶어. 아, 잠깐만. 아니야, 이거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내 피부가 튀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뭔데? 그래도 양이 많아 보이는데요.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맛있겠다. 쓰레기 배출 제로를 위한 보라의 노력이 시작됩니다. 소스가 맛있어. 다 먹었어요. 이렇게 썼던 것도 있어요? 원서. 처음이에요. 정말 저 음식 남기기 괴물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다 먹은 적. 소영도 동료들과 식당을 찾았는데요. 다들 남기지 맙시다. 네. 제가야 이거 밥 여기다가 덜어서 음식물 쓰레기